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운세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2025년 운세 대박띠와 나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운세, 초대박이나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세가 좋은 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실 분들 더욱더 2025년도에는 발전하시고 성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2025년 대박운세 띠와 나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가지, 세 가지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2013년생, 13세, 13살 뱀띠. 아주 대박의 운세 들어와 있고요. 2004년생 22살 22세 원숭이띠 역시 대박 운세입니다. 1986년생 40세 40살 호랑이띠도 역시 대박 운세고요. 1983년생 43세 43살 돼지띠 역시 대박 운세입니다. 1974년생 52세 52살 호랑이띠 역시 대박 운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950년생 76세 76 호랑이띠 대박 운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2025년도 더욱더 좋은 한해 되시길 바라겠고 성공하고 출세하시고 승진하고 영전하셔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3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운세, 평탄한 띠와 나이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가 운세 이거 종류 한세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서 공통된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띠와 나이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평탄한 띠와 나이입니다. 평탄하다는 것은 나쁜 것도 없지만 뭐 크게 좋을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운세가 평탄하다는 것은 나쁜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하는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박이라 초대박, 초초대박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만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대박, 초대박, 초초대박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좋은 운세가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평탄한 띠와 나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2022년생 4세, 4살 호랑이띠 평탄한 운세고요. 2019년생 7세, 7살 돼지띠도 역시 평탄한 운세입니다. 2010년생 16세, 16살 호랑이띠 평탄한 운세고요. 2001년생 25세, 25살 뱀띠 평탄한 운세입니다. 1995년생 31세, 31살 돼지띠 역시 평탄한 운세고요. 1992년생 34세, 34살 원숭이띠 분들도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잘 이루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2025년도 평탄한 띠와 나이 두 번째입니다. 1977년생 49살 49세 뱀띠 평탄한 운세입니다. 1968년생 58세 58살 원숭이띠 평탄한 운세고요. 1965년생 61세 61살 뱀띠 분들
역시 평탄은 운세입니다. 1959년생, 67세, 67살, 돼지띠. 역시 평탄한 운세고요. 그다음 1956년생, 70살, 70세, 원숭이띠.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1947년생, 79세, 79살 돼지띠 분들도 역시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이분들도 2025년도 내가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평탄한 운세가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세가 좋은 쪽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는 2025년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운세 평탄한 띠와 나의 운세를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많이도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시고 2025년도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